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여름이죠. 온갖 채소와 과일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채소와 과일을 사용해서 여름에 시원한 썸머 멕시칸 찹살러드를 만들려고 해요. 멕시코 하면은 약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샐러드를 만들 때에도 그냥 많은 야채를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그렇게 온 가족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채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데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이 되면 상추쌈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생으로 먹습니다. 생으로 야채를 이렇게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은 거의 여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소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죠. 생채소는 생각보다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것도 날씨가 이렇게 아주 덥고 그리고 밝고 이럴 때에 생야채를 듬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레투스가 들어갑니다. 그 상추죠. 제가 오늘 상추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는 로메인 상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꽃상추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추가 이렇게 도톰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병약자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 상추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의 함량도 조금 낮아서 아주 시퍼런 상추들이 칼륨의 그 함량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칼륨의 그 농도도 낮으면서 맛도 있고 그리고 도톰하고 그리고 예쁘고 이제 그런 상추가 바로 이 꽃상추, 그 버스턴 레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턴 레투스를 밑에다 우선 깔을게요. 버스턴 레투스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상추 쌈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를 해서 먹어도 맛있고 보시는 분들께서 야채를 씻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하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기농 야채도 꼭 집에 와서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씻어서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이 이거 쓰실 때에 꼭 잘 씻어서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 아마 트릿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소독 비슷한 걸로 이렇게 물에다 타서 씻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버스턴 레투스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메인 레투스입니다. 로메인 레투스는 약간 생각보다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찹 샐러드 할 때 아주 가늘게 썰어서 쓰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썰어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썰었죠. 이거를 우선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 멕시칸 찹 샐러드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멕시코 전통 음식도 그런데요. 콩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찹샐러드 하나만 가지고도 함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채소를 썰어서 넣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옥수수를 얹혔어요. 옥수수가 요즘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이 나오죠. 와. 자, 옥수수가 이렇게 익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죠. 근데 샐러드에 쓸 때는 이걸 식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익지 않아도 괜찮아요. 옥수수는 생으로 먹는 그런 여름에 잠깐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익히거나 살짝 찌면은 아주 맛있는 옥수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해서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는 동안 여름에는 채소가 너무 예뻐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그냥 행복한 양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를 재우면 그 냄새가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맵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사용한다 팁입니다. 아주 가늘게 쓰고 특별하게 공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조그맣게 자르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서 다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섞어서 오이도 넣고 또 여기에 마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멕시코에서는 마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마를 조금 넣고 싶어서 제가 따로 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를 조금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 천도 복숭아라는 복숭아를 쓰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맛이 있고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과히 달지를 않아서 그 과당도 높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도 복숭아 해서 담았습니다. 저 멕시칸 샐러드에는 콩을 아주 현명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전통 음식에서도 거기에 베이스가 그 콩과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많이 하는 그 북유럽 문화에 비해서 전통 문화들은 주로 그 콩을 위주로 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통 음식도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멕시칸 찹 샐러드에도 보니까 콩을 아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요즘 이 통째로 나오는 강낭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까서 씻어서 물에 삶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즌 피입니다. 이건 얼린 게 그 완두콩은 워낙 잘 나와요. 그래서 얼린 완두콩을 물에다 살짝 데쳐서 꺼내서 소금 뿌려서 식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냥 넣으면 돼요. 넣어볼게요. 콩이 들어가니까 벌써 홀썸해진다고 하죠. 끼니와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피도 넣을게요. 와.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삶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다 식었어요, 이제.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훑으면 돼요. 멕시코 음식에서는
콘, 그러니까 이 옥수수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주식이 옥수수인 경우가 많고요. 파솔리라는 그 멕시코의 그 전통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거기는 그 옥수수는 아주 손가락만큼 큰 옥수수를 씁니다. 옥수수를 넣겠습니다. 오,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 벨페퍼가 있죠. 요 벨페퍼를 한 몇 작업 잘라서 또 한번 넣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채소도 괜찮아요. 다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피망을 또 한번 잘라서 또 위에다 넣겠습니다. 와, 자꾸 높아지는데요. 여기다가 또 빨간 피망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달콤한 게 씹히면 아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넣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채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적으시느라고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장에 가셔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채소를 마구 골라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건 옥수수와 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멕시코 향이 풍기는 뭐 토마토라든가 레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보카도가 들어갑니다. 아보카도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많이 씁니다. 약간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아보카도가 잘 되죠. 그래서 그 아보카도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세요. 살짝입니다. 이 껍질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껍질 통과하지 않게 이렇게 잘게 잘라서요. 이대로 돌리면 그대로 쏙 떨어지면서 이렇게 잘게 부서진 아보카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허브가 들어가죠. 허브하면 멕시코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안 들어가면 멕시코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멕시코 음식에는 고수를 많이 씁니다. 자, 잘라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고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온갖 채소를 듬뿍 잘라서 아주 잘게 잘랐습니다.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자, 드레싱에는 레몬이 많이 들어갑니다. 라임이 있으실 경우에는 라임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좋은 게 있으시면 바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해두어도 다시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듬뿍 만드세요. 여기다가 애플 사이더 비니거 아니면 레몬 혹은 라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몬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애플 사이더 비니거 대신 감식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율을 항상 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일 2에 에시드 1이라는 비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 사실 에시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혹은 위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에시드를 2:1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에시드를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1보다 훨씬 더 아주 새콤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석이냐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자연식에서는 그래서 그 계량을 잘 안 드리죠. 내가 어떻게 내 몸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면 지금 3분의 1 정도가 됐죠. 여기가 에스드니까 3분의 1 정도의 에스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식초를 조금 넣어서 그 새콤한 맛의 그 깊이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꿀과 마스타드를 조금 넣을게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자연식에서는 쓸수 있는 단맛이 몇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간의 꿀입니다. 오늘 이 멕시칸 샐러드에도 그 과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이 넣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통겨자로 만든 그 마스터드입니다. 마스터드를 조금 넣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스타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에다 잘 넣는 편입니다. 이것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금과 그다음에 후추가 들어갑니다. 자, 소금 넣어볼게요. 듬뿍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미국에서 나오는 록설트입니다. 그다음에 페퍼. 갈아서 좀 넣고, 자, 여기서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 마늘이 있습니다. 약간의 마늘을 넣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의 맛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약간의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이 샐러드 드레싱의 맛이 아주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우리 입맛에 딱 와서 붙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 해서 살짝 넣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조금 더 단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다가 약간의 고치즈를 쓸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그것도 선택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치즈예요. 페타치즈는 그리스 치즈라서 이게 그릭 샐러드가 되겠죠.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어서 다 붓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남은 건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한 2, 3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멕시칸 스타일 썸머 찹 샐러드입니다. 장에 잔뜩 나와 있는 온갖 야채를 마음껏 찹찹 썰어서 멕시칸 스타일로 실란트로와 아보카도 그리고 레몬 라임 그리고 콩과 옥수수까지 넣어서 마음껏 이렇게 한끼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불을 쓰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런 음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흠뻑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빵을 한 조각 같이 먹는다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쉬운 여름 한 끼가 되면서도 영양이 듬뿍한 그런 식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칸 스타일 썸머 찹 샐러드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